오늘은 요청으로 정력에 검증된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력이 딸리거나 성기능 장애가 있으면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50세 중년이 되면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게 되고 예전 같지 않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내 탓이나 남편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시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력의 감소는 50세 이상의 대부분 연령층에서 급격히 발생하게 되고 발기부전의 50% 정도는 혈관계 질환과 음경의 면체의 손상에 의해 유발됩니다. 최근 진행된 발기부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내피세포 기능부전에 의한 혈류장애를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력을 가로막는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약초요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참고로 약초요법 외에도 성기능 장애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한 의학 전문의는 17년간 국내에서 수많은 성기능 장애 환자 중에서 현역 축구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 좋은 이유는 결국 혈류순환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발기와 여성의 윤활성 물질 분비도 혈류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혈류장애와 신장 및 전립선의 오작동을 풀어주는 약초가 대표적으로 오가피와 금행자입니다. 현재 많이 대중화된 약초는 오가피이고, 이는 오가피 뿌리인 근경에서 개선된 효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가피 추출액은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보고된 음경의 면체의 발기부전에 관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가피 추출물은 혈관 내피 세포에서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평활근에서 세포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을 이완시켰습니다. 두 번째 농도 의존적이고 용량 의존적일 때도 혈관 이완 효과를 보였으며 뿌리인 근피 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이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급성 신부전 백서에 투영하였을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증가된 요량을 감소시키고 나트륨 배설량과 칼륨 배설량 요중 3푸질 농도는 증가시켰습니다. 끝으로 감소된 신장 기능 청소율과 용질 자유 수분 재흡수율을 정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신장 기능 및 전립선 장애를 개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오가피는 면역 항진 및 혈관 이완, 신부전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와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오갈피는 잎을 포함 전초를 채취해 약재로 이용하지만 정력 증강에는 뿌리를 굴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쓴맛이 있어 대추나 감초, 생강 등과 배 앞에 끓여 먹으면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린 건뿌리는 20g의 물 2리터를 붓고 특별한 독성이 없어 식수처럼 이용하거나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쓰셔도 좋습니다. 뿌리로 술을 담그는 방법은 약성이 오르는 가을이나 겨울에 오갈피 뿌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소주 30도 이상을 넣은 후에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드시면 됩니다. 물론 뿌리는 장기 숙성할수록 효과는 더욱더 강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약초는 해당화와 비슷한 금행자입니다. 금행자는 열매를 약재로 쓰고 자이자와 산성류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액을 나가지 않게 하고 유정을 먹게 하며 진기를 보하고 정을 굳건히 간직하게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동국대학교 금행자 추출물은 발기부조직인 음경의 선체에 활성 및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행자가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당뇨병을 유발시켜 발기부전 모델을 만든 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는 음경의 면체에서 신경원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혈관평활근 이완인자의 생성이 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음경의 면체 평활근의 이완장애를 야기하여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기부전 증상을 금행자 추출물이 개선시킬 수 있는 약리작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금행자는 하루 5에서 10g을 탕제와 산재 및 환재, 고재 등의 형태로 복용하면 됩니다. 금행자는 과다 사용 시에 메스꺼움과 변비, 복통, 피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정력에 좋다는 약초는 수도 없이 많지만 실제 그 효과가 검증된 약초는 몇 가지 되지 않으니 잘 체크해 두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